쌀쌀한 바람 스치는 추억 그리운 얼굴들. 오! 진짜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저희 새로운 공간도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의 영상은요, 제가 계속해서 AI 작곡 프로그램들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쓰셔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굉장히 나오는 작곡 AI 프로그램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노라는 사이트고요. 한번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노 검색하시면 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구글 아이디로 저는 보통 로그인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구글로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먼저 크레딧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 수노 같은 경우에는 구독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무료로 사용했을 때는 매일 50크레딧씩 이제 줍니다. 대신에 이제 로그인을 해서 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로 월 $10 내고 구독을 했을 때는 매달 2,500크레딧 주어집니다. 500곡을 만들 수 있고 월 $30를 냈을 때 매달 10,000크레딧이다. 그리고 유료 결제를 해야지 상업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요점 참고하시면서 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만들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막 여러 개 만들어놨었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노래를 원하는지를 써주시면 돼요. 어쿠스틱 장르의 잔잔한 노래 뭐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잔잔한 어쿠스틱 장르의 잔잔한 여자 보컬이 부르는 감성적인 노래 뭐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들다 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띡 만들어져요. 이 수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태껏 소개해드렸던 작곡 AI와 가장 다른 점은 그냥 노래 형태, 가사 형태를 그냥 바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가을의 편지라는 곡이 벌써 만들어졌고요. 노래를 한번 입력을 할 때마다 두 곡씩 만들어줘요. 50크레딧이 주어지니까 한 번에 두 개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10크레딧씩 차감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죠? 그죠? 다른 노래 하나 더 만들어준 거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다른 느낌, 근데 똑같이 어쿠스틱 장르의 이제 여자 보컬이 불러줍니다. 우리 기억 속에 그대 모습 생각나. 뭐 요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원하는 걸로 요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곡 AI 프로그램들 소개해드렸던 거 다르게 그냥 진짜 한 줄만 입력을 해도 노래 하나가 그냥 불러주기까지 하는 AI라는 게 굉장히 큰 특이점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사실 커스텀 기능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커스텀에 들어가게 되시면 가사, 그 다음에 스타일, 그 다음에 제목까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리릭스에 보시면 이게 가사를 좀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 이 수노 AI한테 부탁을 해도 됩니다. 가사를 만들어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딱 만들어주는데 사실 저는 이 수노 AI를 사용을 할 때는 그래도 가사만큼은 내가 원하는 느낌에 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그냥 뭐 랜덤 노래 생성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챗GPT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작곡 AI를 활용할 때 챗GPT도 활용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사를 쓸 때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써서 챗GPT와 가사를 함께 써서 수노와 작업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리고 좀 더 나의 이야기가 들어간 그런 노래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비가 내리거든요. 촬영하는 날. 그래서 비 내리는 9월 거리를 걷는 한 여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이야기를
담은 가사를 써줘라고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비가 내려서 일단 요런 느낌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자기의 가사 있죠. 뭐 강화도로 여행을 가는 신나는 가족의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써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있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담으면 조금 더 진정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요렇게 해서 가사를 한번 써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챗GPT가 제목 가을비 속에서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성이며 비 내리는 거리를 걸어가네. 가을 하늘은 울고 있는데 엄청 마음에 드는 느낌은 사실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가을빛 속에서란 제목보다는 다른 가사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제목으로 10개 더 추천해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까지 더 추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챗GPT와 함께 조금 더 가사를 심화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제목 같은 경우도 좀 더 심화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곡 AI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도 이 프로그램만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이 프로그램 같이 합작을 해서 또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다를 안내를 드리면서 9월의 빗속에서 저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목으로 해서 조금 더 내용에 진부하지 않게 계절감이 느껴지는 가사로 써줘 라고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요청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요런 막 쓸쓸한 느낌도 좋긴 한데 요런 이제 계절감이 더 느껴지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 그대로 이렇게 복사 순호 요렇게 들어가시면 리릭스 복붙을 해주세요. 그러면 짜잔 타이틀 제목이니까 9월의 빛 속에서 어쿠스틱 여자 보컬 뭐 요런 식으로 장르를 써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밑에도 장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뭐 후렴구 이런 거는 좀 지워줄게요. 이게 이것까지 가사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이제 있기 때문에 마지막 후렴구 이제 이런 것도 좀 지워주고 내가 원하는 느낌의 가사가 픽스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남겨줄 수 있겠죠. 그러고 크리에이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요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속감지처럼 가을이 내 맘에 스며들어 쌀쌀함 요런 느낌이 됐고 두 번째 노래 가을이 내 맘에 스며들어 쌀쌀한 바람 스치는 추억 그리운 얼굴들 오! 진짜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그쵸?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이 오른쪽에 이 만들어진 노래의 오른쪽 점 3개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디오, 비디오 둘 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MP3 그 다음에 비디오 파일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비디오 파일로 다운을 받았을 때는 제가 다른 거 이미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비디오는 지금 다운로드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있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별빛 파라다이스라는 거 한번 예시로 만들어 봤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곳 파도가 춤을 잡고 푸른 꿈을 찾아간 거야 눈부신 태양아래 이런 식으로 가사까지 같이 나오는 동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사가 없는 노래를 뽑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에 인스트루멘탈 누르시면 이제 가사가 없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뭐 원하는 거 블루스나 펑크 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스타일 같은 거 입력하셔서 그대로 인스트루멘탈로도 뽑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 네 오늘은 이렇게 작곡 AI 순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순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사만 입력해주면 키워드만 입력해주면 노래까지 불러주는 AI 그리고 퀄리티가 꽤 나쁘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작곡 AI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갈 때마다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순호 같은 경우에는 미디 파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MP3나 MP4로만 파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막 음질이 화질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느낌까지는 조금
조금 어렵긴 해요. 제가 그동안 막 소개해드렸던 에이바, 뮤지아원, 사운드로 등등등 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가 추천드렸었던 애들은 미디 파일로 변환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수노 같은 경우에는 노래까지 불러주니까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긴 하나 이거를 상업적으로 좀 더 발전해서 활용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작곡 AI를 선택해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작곡 AI 관련된 부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프로그램 활용해서 또 어떻게 쓰면 좋은지도 제가 곧 영상으로 또 한번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